최근 한 커뮤니티에 놀라운 게시글을 얻었다. 조회수가 무려 25만회로 이에 대한 진실 여부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나 역시 처음 보는 연구 결과였으며 흥미가 생겼다. 이 글에 따르면 2019년 일본에서 존재를 알 수 없는 물질이 탄생했고 인공혈액인데 어떤 혈액형이든지 수혈이 가능하고 응고도 없고 몇 년이나 보관이 되는데 왜 이게 되는지 모르는 포도맛 요구르트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 혈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투여 가능하고 2024년에 인간에게 투입하고 2030년까지 임상실험을 끝내겠다는, 정말 성공만 한다면 단숨에 이걸 만드는 의사라던가 제약사는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앉게 될 것이다. 과연 사실일까? 일본판 초존노체 같은 것이 아닐까? 먼저 연구의 유일한 단서인 연합뉴스를 찾아가 봤다. 언뜻 봐도 해외 기사를 번역해서 쓴 느낌이 들었고 역시나 영국의 데일리메일이라는 곳에서 보았다고 적혀있었다. 그래서 데일리메일에 들어가 봤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당황스러웠다. 왜냐면 뉴스의 페이지가 이런 모습인데 도무지 과학기사가 있을 것 같지는, 뭐 아무튼 몇 가지 키워드를 검색해봤다. 첫 번째 리조솜, 없었다. 그래, 재팬 블러드로 찾아보자. 너무 많았다. 그래, 저자 이름을 검색해보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구자의 이름은 기모시타 마나 부교수. 영어로 기모시타 만화를 검색해보든 한국어로 기모시타 만화를 검색하든 도무지 연구를 할 것 같지 않은 여성분들만 떴다. 이대로 못 찾는 것일까? 더해보자. 단서는 일본에서 인공혈액이 트랜스퓨전이란 저널에서 2019년에 나왔다는 것. 이 키워드를 통해 구글링을 해봤다. 맨 위에 헬스케어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역시 미국! 바로 논문으로 연결된 하이퍼링크가 있었으나 없는 페이지라고 한다. 이대로 끝인가? 아니 잠깐, 아사히신문? 그래, 이 정도로 유명한 연구라면 분명히 일본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되었을 것이고 실제로 그랬다. 원문 기사를 쭉 내려보니까 친절하게 논문의 DOI가 표시되어져 있었고 기어코 논문의 원문을 찾는 것에 성공했다.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자님들이 퍼오실 때 논문 주소를 같이 안 퍼오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니 기모시타 마나 부교수가 아니라 키노시타 마나부 교수잖아요. 이래서 고생을 했어요. 여하튼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진은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혈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끼 10마리한테 수혈을 해봤는데 6마리가 살아남았고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또 보도된 대로 1년 이상 보존이 가능했고 어떤 혈액형에도 수혈이 가능한 만능형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쇼크도 없고 안전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중요한 점은 커뮤니티에서 말했듯이 2024년에 인간에게 투입 예정인 것이 맞는가, 정말 그렇게 빠르게 발전한 게 맞나 궁금했기 때문에 저는 키노시타 마나보 교수님의 최근 연구들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연구 분야가 또 조금 달라가지고 뭔가 위화감이 느껴져서 확인을 해보니까 동명이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정카드가 많다 보니까 기자분들도 낚일만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인공혈액을 개발한 연구자님을 저는 어찌어찌해서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근 발표된 논문들을 제가 시간 순서로 봐도, 논문 내용을 봐도 쥐한테 뭔가 실험은 하고 계신데 인간에게 투여했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 모두 구글링을 해봤는데 인간에게 임상시험을 했다는 기사라도 있을 법한데 없었어요. 일본 3대 신문 중에 하나인 아사히 신문에서도 키노시타 마나보 교수에 대한 최근 보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뉴스는 뭘까요? 더 기이한 것은 인공혈액을 만들었었던 연구진의 소속은 도쿄 근처의 방위 의과대인데 커뮤니티에 나온 이 연구진들의 소속은 나라현 의과대라고 표기되어져 있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거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른 연구팀의 결과인가 싶어서 나라현의 의대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계속해서 또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혈액에서 헤모글로빈만 추출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막을 씌우면 혈액형에 관계없이 투여가 된다는 건데, 근데 이러면 결국에 혈액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물론 혈액형에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는 인공혈액을 만들어낸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만 재료가 혈액이기 때문에 혈액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라 폐기될 혈액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냥 혈액이 아니라 이미 기간이 지난 혈액도, 그러니까 폐기해야 될 혈액에서 헤모글로빈을 추출하고 막을 씌워서 캡슐화를 시킨다면 다시 사용 가능한 혈액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혈액은 2년이나 실온 보관이 되고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5년까지 보관이 돼요. 일반 혈액이 냉장에서 이제 한 4주 정도만 보관되는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성과죠. 진짜 엄청난 연구 성과가 나온 것은 팩트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연구 결과를 뭐 PPT 띄워서 보여주기보다 종이 넘기면서 보여줄 정도로 아날로그틱한데 한꺼풀 벗겨보면 이렇게 하이테크놀로지일 수가 없는 좀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일본 연구진들에 따르면 일본에는 아무래도 좀 작은 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시에 피가 막 급하게 필요한 그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한 이슈들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은 모양이에요. 실온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수년 동안이나 보관되고 혈액형에 상관없이 수혈 가능한 데다가 폐혈액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게 되겠죠. 다만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인 과정은 밝혀지지 않았고 아마 노하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게 발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 출처를 잘 쓰자. 끝.